생물은 생활환경에 적응하면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며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부패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진화론의 내용이다. 이 이론대로 현대 인간으로 진화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파라피테쿠스나 프로플리오피테쿠스가 속한 제3기 영장류부터 호모 에렉투스가 속한 원인류, 네안데르탈인이 속한 구인류, 그리고 동굴의 벽화를 남길 정도로 진화한 크로마뇽인이 등장한 신인류로 구분되는데, 현대 인류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다양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화론에 따라 인간이 서서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서 현대 인류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있었던 모든 발견들이 진화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고대인들의 수준으로 해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현대에도 뛰어난 선구자가 존재하듯이 고대에도 뛰어난 누군가에 의해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라는 주장과 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떤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등장해서 논쟁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지금부터 알아볼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거나 오래전에 발견되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고대시대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현대 인류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고대 문명과 고대인들의 기술,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신비한 유적지와 유물들, 그리고 고대에 존재했던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와 어쩌면 현대 인류와 동등하거나 더욱 진보했던 또 다른 인류가 현대 인류 이전에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인류 반복설에 이르기까지 고대 시대에 얽힌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대의 신비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던 고대 도시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 없다. 우선 무려 3000년 동안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던 고대 도시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틀란티스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 자료는 플라톤 이저스란 크리티아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틀란티스에서는 경질과 연질의 지하자원이 모두 채굴되었다. 목공 재료로 쓰이는 삼림 자원도 종류가 다양했고 가축이나 야생동물도 다수 서식했다. 동물들의 먹이가 풍부하고 오늘날 지상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든 향료와 원료가 서식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당시 찬란하게 비추는 태양과도 같았으며 신에게 바쳐진 이섬에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작물들이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를 지상낙원으로 표현했다. 기록에 따르면 아틀란티스 섬이 지브롤터의 옆 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포세이돈과 인간 여성이 만나 다섯 쌍의 쌍둥이 아들을 낳았고 섬을 10등분해서 지역마다 아들들을 왕으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이 왕 중의 왕이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틀라스였기 때문에 섬의 이름도 아틀란티스라고 불리게 되었다. 또한 주변의 바다를 아틀란틱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아틀란티스에서 10명의 왕은 서로 결속해 국토 정비와 개발에 힘썼고 여러 신전을 만들며 영토를 확장했는데 신전들 중에서 특히 호화롭고 웅장했던 것은 포세이돈을 모시는 신전이었다. 중앙섬을 둘러싼 둥근 모양의 육지에도 전차 경기장과 같은 건물들을 만들었고 일반 가옥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아틀란티스는 당시 무역의 중심지로 세계 각지로부터 찾아온 무역상인들이나 선원들로 늘 활기가 돌았다. 이렇게 호화롭고 아름다운 신들의 땅인 아틀란티스는 어떻게 사라지게 된 것일까?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아틀란티스 왕국은 풍요로운 산물을 가지고 있고 교역도 활발해서 크게 발전했는데 사람들이 사치의 맛을 들여 부와 물질만 추구한 결과 신적인 성격을 잃어버렸기 때문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대지진과 홍수가 급습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아버린 사건으로 인해 아틀란티스는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다. 시간이 지나서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었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과연 아틀란티스는 실제로 존재했던 것일까? 고대 학자들은 모두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를 소설처럼 만들어진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플라톤이 저술한
히마이오스 크리티아스라는 책은 그의 대표작인 국가론에 이어서 쓰인 것으로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가 국가론에서 논한 이상적인 국가를 풍부한 상상력으로 설명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당시의 반론은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자세하고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 19세기 이후에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아틀란티스를 찾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개시했다. 얼마 후 아틀란티스의 실존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몇 가지 주장들이 등장했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의 해역에 있는 섬들은 화산섬들이며 오래전 이 섬들 주변에 대지가 존재했다고 주장되기도 했고 아조레스 제도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된 현무암은 날카로운 각도의 단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단면은 해저에서 나올 수 없는 것으로 과거의 대지가 함몰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카나리아 제도를 연구한 학자들은 섬을 발견했을 당시 원주민들이 큰 키에 하얀 피부, 금발 푸른 눈을 가지고 있어 같은 위도상에 존재하는 아프리카 민족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고 설명하며 이들이 아틀란티스인들의 핏줄을 이어받은 것이라는 등 연구는 고생물학적, 지질학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져 아틀란티스의 실재를 주장하는 논문은 끝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아틀란티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이그나티어스 도널리라는 미국의 저널리스트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1882년에 아틀란티스 홍수 이전의 세계를 출판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나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은 아틀란티스를 근거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집트 문명이 갑작스럽게 완성된 형태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한 배경에는 아틀란티스의 생존자가 관여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의 책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아틀란티스학의 경전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여러 가설 속에서 많은 연구가들로부터 관심을 받은 섬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바로 크레타 섬인데 섬은 기원전 3000년부터 1100년까지 대략 1900년에 걸쳐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레타 사람들은 포도주, 올리브, 장식품을 수출해서 이집트의 금과 진주, 북아프리카의 상아 등을 수입하는 교역으로 부를 축적한 평화적인 민족이었다. 1900년부터 영국의 고고학자인 아덜 번스에 의해 크레타 섬 발굴이 시작되자 미노아 문명의 실태가 점차 밝혀지게 된다. 사람들의 수준 높은 예술 벽화나 도자기, 그리고 장식품 등 뛰어난 물건들이 출토되었는데 지진으로 두 번 파괴되었지만 재건되었고 전성기에는 5만 명에 달하는 인구로 지중해 동부 최대의 도시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당시 세계 어떤 문명보다 진보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집집마다 욕실이 있었고 도시에는 수도관이 설치되어 고도의 배수 설비도 있었다. 즉 예술적인 것 외에도 건축과 도시 계획 면에서 매우 뛰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등장한 또 다른 이론은 미노아 문명이 바로 아틀란티스 문명이라는 주장이다. 섬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아틀란티스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다. 서구에서 최초로 나타난 세련된 문화였으며 교육을 위해 지중해의 여러 항구를 드나들던 뱃사람이었고 해양 교통의 요지로 높은 건축 기술 수준과 도시 계획에 대한 예용뿐만 아니라 파멸에 이르는 과정 또한 비슷했는데 크레타 섬은 산토리니와 산의 대분화로 파멸했고 그 과정이 아틀란티스의 기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존재했던 크레타 섬을 본 플라톤이 9000년 전에 존재했던 신의 도시로 기록해 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입증되지는 못했고 단지 이론만 남아있다. 아틀란티스의 실존을 부정하는 연구가들은 그리스의 다른 철학자들이나 역사가들에게서 아틀란티스나 아틀란티스와 유사한 모습의 도시를 기록한 내용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톤이 만들어낸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틀란티스의 실존 여부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틀란티스의 위치에 대한 가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등장한 사하라 사막의 눈이 아틀란티스였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보면 이렇다. 기록에 따른 아틀란티스의 모습은 물과 땅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사하라의 눈 구조와 매우 비슷하며 사하라의 눈을 둘러싼 산에서 강과수로가 발견되어 아틀란티스의 모습처럼 오래전에 물이 가득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를 분석한 사람들은 강한 쓰나미로 인해 지역이 모래로 덮여버렸다고 주장했다. 많은 코끼리의 뼈가 장소에서 발견되었고 화살촉, 창, 배와 같은 수천 개의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아틀란티스인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렇지만 플라톤이 기록한 아틀란티스의 건축물들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에 그쳐야만 했다.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부정하는 연구가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플라톤의 기록에만 존재하며 이집트에서도 아틀란티스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이 만들어낸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도시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바닷속 지면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티스를 바닷속에서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어느 곳도 명확하게 아틀란티스로 밝혀진 장소는 없다. 무려 3000년 동안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던 아틀란티스의 진실은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채 세계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초고대 문명은 아틀란티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인도양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진 레무리아도 있다.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에서부터 인도를 거쳐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져 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대륙은 태평양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무대륙과 유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여우원숭이의 이름에서 유래된 섬으로 마다가스카르 섬에 사는 여우원숭이 화석이 인도에서 발견되자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두 지역 사이를 이어주는 거대한 대륙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 등장하면서 레무리아라는 가상의 대륙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대륙들이 과거의 하나의 커다란 초대륙이었다는 대륙이동설과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이 유동성이 있는 연약권 위에 떠서 오늘날 같은 지형 구조로 이동했다는 판 구조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면서 레무리아는 가상의 대륙으로 남게 된다. 1800년대에 등장해서 의외로 많은 학자들이 그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레무리아라는 대륙도 있지만 16세기를 피로 물들였던 전설의 황금향, 엘도라도라는 고대 도시도 있다. 황금향이란 황금이 지천으로 널린 곳을 의미한다. 엘도라도의 전설에 따르면 도시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무기, 가구, 의복, 장식품, 그리고 지붕이나 도로에 깔린 돌들도 모두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전해진다. 엘도라도의 주민들은 넘쳐나는 황금보다는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 황금은 매년 한 번씩 치르는 중요한 이식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왕관으로 몸을 치장한 태양의 아들에게 사람들은 금과 보석을 헌납하고 그가 뗀 목을 타고 호수 중앙에 보물을 던져놓으면 의식이 끝난다. 보물들은 호수에 사는 악마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잉카 제국을 정복한 피사로의 부관이 전했다는 경험담인데 그 남자의 이름은 오레아나였다. 피사로의 지시대로 부대를 이끌고 페루를 출발했지만 산속에서 부하들을 내팽개치고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발견한 장소가 바로 황금으로 가득한 도시였다. 그가 황금을 챙겨 돌아가던 중에 여족을 만나 습격을 받게 되는데 황금을 모두 버리고 목숨만은 보존할 수 있었다. 그가 엘도라도에서 가져온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그의 경험담은 빠르게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엘도라도를 찾게 된 계기가 된다. 이후에 엘도라도에 관련된 자료들은 상당히 많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엘도라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던 남자 곤잘로 히메네스 데 케사다의 이야기는 사람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때는 1536년 2월 620명의 보병과 85기의 기병 그리고 인디오 화요 인부 200명 전체 900명의 대부대가 보고타 고원으로 향했다.
보고타 고원에 소금으로 된 산이 있다는 원주민의 말을 듣고 떠난 여행이었다. 당시 소금은 원주민에게 귀중한 물건이었기에 황금으로 교환하기도 했기 때문에 소금이 있는 곳에 황금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년 후 보고타 고원 부근에 도착하게 된 일행의 인원은 900명에서 166명으로 줄어 있었다. 이들은 행군하면서 만난 원주민들을 상대로 약탈을 일삼았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치브차족을 만나게 된다. 그들이 만난 치브차족은 온몸에 황금과 에메랄드로 치장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들의 깃발까지도 황금을 얇게 펴서 만든 것이었다. 치브차족이 전투에 능숙했던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보물은 모두 케사다의 차지가 된다. 케사다는 차지한 보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건물들과 도로까지 모두 황금으로 뒤덮인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원주민들을 신문했다. 그러던 중 원주민으로부터 구아타비타라는 이름의 호수에서 특별한 의식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와 제물로 황금이나 에메랄드를 물속에 던지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케사다는 보물을 찾기 위해 조카에게 호수의 물을 모두 헌해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호수의 밑바닥에서는 황금산이 몇 개 발견되었지만 많은 보물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밑바닥은 늪으로 이루어져서 금속성의 무거운 물건은 늪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것으로 보였다. 이것이 황금도시 엘도라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던 남자의 이야기다. 이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호수에서는 약 230kg의 가치 있는 보물들이 발견되어 일부는 런던에서 경매되었고 일부는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1965년 콜롬비아 정부는 호수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더 이상 조사는 진행될 수 없었다. 그렇게 16세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황금향은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만 남게 된다. 아틀란티스나 엘도라도처럼 아직 풀리지 못한 고대 도시에 대한 내용도 흥미롭지만 고대인들이 남겨놓은 신비한 흔적들도 많은 전문가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우선 현지 언어로 라스볼라스로 불리는 미스터리 돌을 찾아 코스타리카로 떠나보자. 완벽한 구형의 모습을 한 신비한 돌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대략 서기 8세기에서 16세기 초까지로 알려져 있다. 코스타리카 지방에서 번성했던 디키스 문화의 유산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어떤 문명이 만든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다. 일부 학자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는 돌들은 1930년대 코스타리카의 정글에서 바나나 농장 개간 작업을 하던 인부들에 의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300여 개가 남아있는 돌들은 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지만 석회암이나 사암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돌의 지름은 2cm부터 2m가 넘는 것까지 다양하게 발견되었고 최고 무게는 25톤에 달한다. 돌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원주와 지름을 측정했을 때 최대 오차가 0.2%에 불과했다는 보고서는 많은 전문가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연구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당시 고대인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했다. 그런데 주로 화강암이나 석회암, 사암으로 만들어진 돌을 모래와 같은 연마제로 처리했다는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 제작 방법에 대한 신비는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다. 학자들이 돌에 대해 연구하면서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완벽한 구형의 돌들이 왜 필요했는지였다. 학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돌의 배치와 크기였다. 돌의 배치에 규칙성이 있다며 별자리나 천체의 위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는 이론도 등장했지만 연구가 진행되던 중에 돌 내부에 보물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돌이 움직이고 파손되어 더 이상 연구가 진행될 수 없었다. 일부 학자들은 돌의 크기가 계급을 상징하는 것으로 크고 완벽할수록 더 높은 계급을 상징했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2014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돌은 오늘날까지 목적을 알아낼 수 없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볼리비아 서부의 티와나쿠에 있는 거대한 유적지는 서기 536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티와나쿠 문명과 사원은 서기 7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절정에 달한 것으로 여겨지며 약 40만 명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중 품앞은 군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이로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거대한 유적지에서 학자들을 가장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길이가 116.7m에 달하는 유적지의 규모였다. 유적지가 발견되고 얼마 후 일부 사람들에 의해 돌들의 최대 무게가 800톤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규모는 인간이 제작할 수 없는 규모로 고대 지구로 방문했던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거석들이 섬노감으로 만들어졌고 섬노감보다 더 단단한 유일한 돌은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가 끝부분에 부착된 도구나 기계로 거석을 만들 수 있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고고학자들이 돌을 운송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결과 막대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운반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고대인들이 거석을 운반했는지는 알아낼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는 경사로에서 가죽 로프를 활용해서 돌을 운반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유적지를 조사하던 전문가들은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다. 돌들이 마치 블록처럼 서로 맞물려서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조립된 돌들을 보면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도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은 아래쪽 돌의 상단을 절단해서 그와 동일한 각도로 절단된 다른 돌을 위해 배치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석재 절단에 대한 고도로 정교한 지식과 기하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 많은 돌들이 매우 정확하게 절단되었고 돌 사이는 면도날조차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 많은 돌들이 정확하게 평평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관절을 유지하면서 조립될 수 있었다. 푸마푼쿠의 기술은 15세기 잉카 문명의 기술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립식 돌을 정확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많은 고고학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방수하수관을 건설한 것으로도 알려진 티와나쿠 문명은 서기 1000년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학자들은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해 사라졌을 것으로 추측했고 푸마푼쿠는 완성되기 전에 버려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돌을 제작했으며 거석은 어떻게 운반했을까? 국내에는 푸마푼쿠의 돌들이 섬노감으로 만들어졌다고 주로 알려져 있지만 사암이나 안산암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이아몬드를 활용한 제조 방법은 불필요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 사암과 안산암 석재는 기본적인 석기로도 쉽게 제작할 수 있었다. 완전한 직각으로 이루어진 것도 기계의 작품이라고 주장되었지만 직각 자만 있으면 충분히 제작이 가능한 일이다. 푸마푼쿠에서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는 고대인이 드릴 같은 기계로 뚫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타공흔적인데 당시 고대인들은 돌을 정교하게 깎고 다듬을 수 있었고 두꺼운 돌에 다양한 모양으로 구멍을 뚫을 수 있었다. 구멍을 자세히 보면 원형 모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멍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대인들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손으로 얼마든지 돌의 구멍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원으로 뚫린 돌 사진만 모아서 기계로 타공한 것으로 주장되며 고대 외계인에 의한 것으로 주장되었던 것이다. 채석장은 90km 떨어진 코파카바나반도 내의 채석장과 10km 정도 떨어진 채석장에서 주로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돌을 장거리로 운반했던 기술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반중력 기술과 같은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주장되었지만 현재는 많은 돌들에서 센티미터 단위의 홈이 발견되면서 많은 인력이 노프로 옮긴 것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돌 중 일부는 미완성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 돌망치로 두들겨서 움푹 들어간 곳을 만든 다음 천천히 갈아서 탱평한 돌과 모래를 이용해 연마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정교하게 잘린 바위면이나 드릴로 파낸 것처럼 정교하게 제작된 돌의 모습은 당시 문명에서 사용되었던 연장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푸마푼쿠가 처음 알려질 당시 고대인의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유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당시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거대한 돌을 운반했던 방법은
추측으로만 남아있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신비를 간직한 유적지로 유명하다. 2008년 3월 13일 고고학자들은 삭사이완만 주변에서 신비한 유적을 발견하게 된다. 유적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언덕 꼭대기를 가장 처음 점령했던 시기는 서기 약 90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13세기 잉카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유적지는 의식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확한 목적은 밝혀내지 못했다. 유적지가 발견되고 얼마 후 고고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점은 거대한 돌을 정교하게 연마하고 운반했던 고대인들의 기술이었다. 쿠스코에 있는 고대 성벽을 복원한 곳을 보면 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 불완전해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중 일부는 유적지를 고대 외계인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돌들이 강도가 높은 섬로감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안산암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돌들을 정교하게 가공하는 것은 당시 고대인들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기에 고대 외계 기술에 대한 내용은 반박당하고 만다. 하지만 유적지를 만들었던 목적과 거석을 운반했던 방법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해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983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삭사이완만에는 신비한 고대인의 흔적을 보기 위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리스인들이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렀던 도시 바알베크는 16세기부터 주목받았지만 실제 발굴은 1898년부터 1903년까지 독일 조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조사단은 가나안 최고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로 생각했다. 고고학자들은 모든 사원들이 가까운 채석장에서 잘라낸 암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돌의 크기와 무게는 고고학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약 800톤에 달하는 돌은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구성하는 돌 중에 가장 무거운 80톤의 돌 무게보다 약 10배나 더 무겁다. 뿐만 아니라 돌을 성전으로 옮겼던 고대인들의 지혜도 놀라웠다. 바알베크의 건축업자들은 성전에 더 많은 거대한 돌을 놓을 계획이었지만 도중에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원에서 발견된 거대한 돌들을 트릴리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원에는 총 3개가 있다. 이 거대한 돌을 운반했던 방법이나 제작했던 과정이 매우 신비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거대한 돌들이 사원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고대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했다. 그런데 주변에서 운반하기 전 제작하는 과정에서 버려진 거석이 발견되면서 돌을 만드는 과정은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된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벽이 제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는데 바알베크 주변에서 있었던 토양심식의 흔적을 토대로 거대한 세계의 돌들이 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는 내용이다. 거대한 거석을 움직였던 방법에 대해서는 도르레와 같은 기술적인 이점들을 이용해서 필요한 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양쪽 끝에 나무 바퀴와 짐승들을 이용해서 돌을 움직인 것은 아닐지 추측되기도 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고대인들이 엄청난 무게의 큰 돌을 옮기고 들어 올린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돌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서 지형을 이용해 돌을 들어 올리지 않아도 배치가 가능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의 조각상을 받치고 있는 돌의 무게는 무려 1500톤에 이른다. 이 거대한 돌을 오직 인력으로만 6km나 끌고 왔다는 사실은 800톤의 거석을 운반했던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는 고대의 미스터리 기술로 제작된 트릴리톤이 긴 시간과 당시의 기술로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번에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상징하는 돌 오벨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자. 피라미드형의 한 정상에는 황금을 붙였고 표면에 문자들을 새겨놓은 돌 기둥은 기원전 2575년부터 2134년 사이에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신 신전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화강암이나 교암으로 된 석조물은 카르나크와 룩소르 같은 신전 앞에 대부분 상으로 세워졌다. 오벨리스크 중에 가장 높고 거대한 것은 카르나크의 아몬데 신전에 있는 하트세프수트 여왕이 건립한
높이 30m의 오벨리스크다. 런던, 파리, 로마, 이스탄불 및 뉴욕의 광장과 공원에도 이집트로부터 반출된 오벨리스크가 서 있다. 아스완 채석장에서 부분적으로 깎아낸 이완성된 오벨리스크도 있다. 조사 결과 지질학적 결함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길이 41.75m, 무게 약 1150톤으로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세계에서 가장 큰 오벨리스크가 되었을 것이다. 오벨리스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절반 미만이 이집트에 남아있다. 연구했던 전문가들은 오벨리스크가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시간과 계절을 알 수 있었던 장치였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고대인들이 오벨리스크를 세웠던 기술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실제로 이집트 아스완의 화강암 채석장 부근에서 여러 나라의 고고학자들과 홍옥기사들이 시도했지만 오벨리스크가 흔들거리면서 홍나무축이 서서히 움직이는 바람에 실패했다. 구덩이를 파서 오벨리스크를 모래구덩이 속에 밀어넣고 모래를 제거하면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꼭대기에 매달린 밧줄을 맞은편에서 끌어당겨 고정시키는 방법은 많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성공했다고 전해진다. 프랑스 서북부 브르타뉴 지방 모르피앙주 카르나크에는 카르나크 열석이라고 불리는 유적지가 존재하고 있다. 기원전 8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유적지는 누가 만들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유적지는 유럽의 거석 기념물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신석기 시대에서 초기 청동기 시대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은 그 수가 약 3000개에 달하며 북에서 동으로 무려 3km에 걸쳐 나란히 서 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크기는 각기 다르지만 대략 1m에서 6m 사이로 유별나게 큰 것은 20m도 존재하고 있다. 카르나크 열석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1099개의 열석이 12열로 줄지어 서 있는 메느크계와 1029개의 열석이 10열로 줄지어 서 있는 크리마리오계와 598개의 열석이 13열로 나란히 서 있는 케르스칸계가 있다. 이 유적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등장했는데 영국의 알렉산더 톰 교수는 카르나크 열석을 통해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유적지 주변에서 많은 무덤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무덤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대지에 흐르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도구이거나 지진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근에는 일부 학자들의 연구 끝에 놀라운 결과가 알려지게 되는데 암석들 사이에 빈 공간을 선으로 연결하면 이어지는 선들 중에 다른 지역의 고대 유적지를 가리키고 있는 선들이 있다는 것인데 선들 중에 자홍색으로 된 방사선들이 하나는 에든버러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스톤헨지를 가리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대인들 중 누군가는 지구에 대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제안되었다. 스톤헨지와 카르나크 열석을 만든 수수께끼 문명은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인보다 더 오래전에 기하학을 알고 있었으며 현대 인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발전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반박도 존재하고 있다. 무수히 많은 돌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면 유적지를 중심으로 온 사방이 선으로 이어지는데 그중 몇 개가 타지역 고대 유적지와 연결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다른 선들이 모두 타지역 유적지와 연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박이다. 유적지를 연구했던 전문가들로 인해 많은 주장들이 등장했지만 오늘날까지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 밝혀내지 못했고 카르나크 열석은 수수께끼를 간직한 고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고대인들이 땅 위에 남겨놓은 것들 중에는 신비한 거석도 있지만 지면 위에 새겨놓은 수수께끼 그림들도 있다. 페루의 원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유적지 나스카 라인은 땅 표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여러 개의 그림이다. 나스카 라인은 기원전 500년에서 서기 500년 사이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모든 그림을 합친 길이는 무려
1300km, 선의 깊이는 10에서 15cm로 그림들의 크기는 400m에서 1.1km까지 다양하다. 동물이나 기하학적 도형이 그려진 나스카 라인의 기원과 목적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거대한 그림들은 높고 건조한 분지 위에 만들어졌는데 표면의 자갈을 긁어내고 밑에 있는 흙이 드러나도록 손질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비와 바람, 먼지의 피해를 적게 받는 지역의 독특한 기후 덕분에 이미지들은 몇 세기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나스카 라인은 1920년대 항공 여행이 인기를 얻으면서 처음 발견되었다.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고대인들이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다. 이후로 나스카 라인에 대한 수많은 주장이 등장했는데 천문학적 달력이라는 주장과 고대의 목조지 경계선이었다는 해석도 있었고 심지어 고대 외계인의 작품이라는 주장도 등장했다. 마리아 라이에 박사는 나스카 라인을 연구하는데 자신의 경력 대부분을 바쳤지만 끝내 나스카 라인의 목적을 밝혀낼 수 없었고 1985년에는 고고학자 요한 레이나르트 박사가 숭배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역사적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나스카의 그림들이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적 관습의 일부라고 이론화했다. 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이 도대체 왜 필요했던 것일까? 199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나스카 라인의 진정한 목적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로 남아있다. 지면 위에 그려진 거대한 수수께끼 그림하면 호주의 마리멘도 빼놓을 수 없다. 거대한 그림은 1998년 6월 26일 전세 기조 종사가 우연히 발견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마리멘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애들레이드시에서 북쪽으로 589km 떨어진 마리라는 마을 근처의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되었다. 이 때문에 마리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거인 윤곽의 직선 길이는 3.5km, 전체 윤곽의 길이는 28km에 달하며 발견 당시 20에서 30cm로 바여 있어서 하늘에서도 볼 수 있었다. 지역의 주민들은 거인의 모습을 보고 왼손에 작은 막대나 부메랑을 든 원주민을 형상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대인이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진 마리멘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다. 풍화작용으로 인해 희미해지기 시작해서 2016년에는 거의 보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인데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 5일 동안 중장비를 이용한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마리멘의 윤곽을 따라 약 9m 간격으로 250개가 넘는 대나무 말뚝이 박혀 있었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원작자가 그림을 그리기 전 전체적인 모습을 가늠하기 위해 박아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대인의 작품이 아니라 미국의 예술가들이 그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얼마 후 그림이 고대인이 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 1998년 5월 27일에 촬영된 지면의 모습과 같은 해 6월 12일에 촬영된 지면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불과 15일 만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술가 바디우스 골드버그가 2002년 임종 당시 자신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작품으로 생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대인이 만들어 놓은 흔적이기보다는 만들어진 목적을 알 수 없는 예술 작품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고대인의 신비하면 거대한 돌에 얽힌 신비한 이야기가 많지만 중국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지에서는 엄청난 양의 석조각이 발견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때는 1974년 중국 서안 외곽의 시골 마을에서 우물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던 농부에 의해 병마용갱의 모습이 일부 드러나게 된다. 1974년 7월 15일부터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진행되면서 진시황릉에 딸린 병마용갱임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병마용갱의 규모는 터무니없이 거대했는데 전체 평수는 7,677평으로 4개의 갱이 발굴되었다. 병사와 말은 실제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졌는데 놀랍게도 무장한 무사의 엄격한 표정은 모두 다르게 생겼다. 뿐만 아니라 원래는
모두 색상이 입혀져 있었으나 발굴 과정에서 햇빛에 노출되자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두 색이 바래버렸다. 2014년에는 병마용의 병사들 뒤 모양이 모두 달랐다고 보고되었으며 병마용의 병사들이 실존 병사들을 모델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병마용이 만들어진 이유로 시황제의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나 시황제의 사후 세계를 위한 친위군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의 기술로 만들 수 없는 수준의 작품들은 아니었지만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런데 병마용갱의 신비한 내용은 하나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병마용갱에서 발견된 청동검에 얽힌 내용인데 청동검에서 당시의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다. 청동검 표면에서 10마이크로미터 두께로 크롬 도금이 발견되었는데 정확하게는 병마용 검의 손잡이와 칼날의 일부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가 크롬 도금으로 된 것은 아니었고 일부분에서 높은 농도의 크롬이 발견된 것이었다. 크롬 도금은 1937년에 독일에서 가장 처음 개발한 기술인데 무려 2300여 년 전 고대 중국인들이 크롬 도금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으며 후대에는 왜 전해지지 않았는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다른 청동검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식되고 있다. 정말 당시 중국인들은 크롬 도금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일까?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따르면 이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기류가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변질된 것이라는 내용인데 일부 학자들이 현장 토양이 미세하고 알칼리성이 높기 때문에 녹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첨단 현미경을 이용해 청동검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후에 연구원들은 크롬이 무기를 보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무기에서 크롬이 발견된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뿐만 아니라 케임브리지 대 마르코스 마르티논 토레스는 손잡이 부분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라진 목재 부품에서도 크롬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청동검에서 발견된 크롬 성분으로 인해 고대 중국인들이 최초로 크롬 도금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1970년대에 최초로 등장했던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는 당시의 주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또한 크롬 도금된 청동검은 464개 중에 37개로 약 8% 내외인 것이 확인되면서 크롬 도금이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즉, 이러한 결과들은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진 병마용갱의 청동검도 풀리지 않는 고대의 미스터리가 아닌 우연히 크롬 성분이 발견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병마용갱이 해결할 수 없는 미스터리이기보다는 세계 8대 경이 중 하나로 꼽히며 병마용들 하나하나가 모두 훌륭한 예술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대의 미스터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현대의 인류 이전에 현대 인류와 동등하거나 더욱 진보했던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의 중심에는 고대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인류 반복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카탈 후유크로 떠나보자. 때는 1947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유프라테스 강 인근의 터키 카탈 후유크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녹색의 유리 결정체로 뒤덮인 지층이 발견된다. 시간이 지나서 유리 결정체가 트리니타이트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데 트리니타이트란 원자 폭탄이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고열에 의해 사막의 모래들이 녹았다가 다시 응고되면서 생기는 녹색의 유리 결정체로 방사능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니다. 발견된 지층은 8천여 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방사능 수치를 조사해본 결과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위력과 비슷했을 것으로 추측하게 되는데 8천 년 전에 핵폭발이 있었다는 것은 지역의 고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에 상당 수준 발전했던 또 다른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증거라며 인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고대의 핵전쟁을 암시하는
트리니타이트의 흔적은 모헨조다로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고대 문명을 대표하는 유적지로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인 마샬에 의해 발견되었다. 유적지에는 현대의 공중목욕탕을 연상케 하는 대규모 목욕 장소가 있었고 곡물 창고와 신전들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그곳에서 고대 핵전쟁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다. 때는 1978년 영국 조사단 데이비드 다벤포트가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들어가면서 녹색의 광택이 있는 검은 돌들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열에 녹은 뒤 굳어버린 항아리 파편과 벽돌의 잔해가 발견되었는데 연구 결과 온도는 최소 950도에서 1000도 이상에 이르는 고온에 의한 결과라고 밝혀지게 되었다. 검은 돌의 용해점은 1500도였는데 그 이상의 온도가 단시간에 가해진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이러한 흔적에 의해 모헨조다로에서 핵폭발이 있었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이후에 검은 돌이 다른 트리니타이트와 마찬가지로 방사능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 얼마 후 유적지 주변에서 발견된 유골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모헨조다로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해지게 된다. 인도의 고대 문서 마하바라타에는 인간과 신 사이의 거대한 전쟁, 그리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을 잿더미로 만든 궁극적인 무기가 사용된 것이 묘사되어 있다. 태양이 흔들렸다. 우주는 불타버렸으며 이상한 열을 발하고 있었다. 천지의 온갖 원소로 만들어져 스스로 불꽃을 뿜어내며 무섭게 반짝이며 빛나는 거대한 창이 쏘아졌을 때 30만 대군도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다. 프랑스의 한 과학자에 의해 아프리카 가봉 오클로우라늄 광산에서 가져온 광석의 우라늄 함량을 분석한 후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후에 약 20억 년 전에 매립된 우라늄 찌꺼기라고 발표되면서 기술이 없었던 가봉 공화국으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광산 재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추가로 무려 50만 년이나 사용되었다는 것도 알려지게 된다. 고고학자들은 핵분열은 일어났지만 인공장치가 없다는 것에 매우 신기해했으며 광산에서 일어난 현상을 오클로 현상이라 부르게 된다. 세상에 잘 알려진 고대의 핵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된 내용들은 일부의 주장처럼 인류 반복설을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았다. 오클로 현상이 처음 알려진 것은 1972년으로 오클로 우라늄 광산에서 캐낸 우라늄 235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발견되면서부터였다. 우라늄은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보통 우라늄 238과 235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이 중에서 핵원료로 주로 쓰이는 것은 우라늄 235이고 우라늄 238도 중성자를 흡수하면 핵연료 중 하나인 플라토늄이 3구로 핵변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연 우라늄의 분포도를 보면 우라늄 238이 대부분이고 235는 약 0.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구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시절에 우라늄 235의 비율이 약 20% 이상으로 높았고 오클로 광산이 만들어진 약 18억 년 전에는 우라늄 235의 비율이 3%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산을 조사한 결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루어지는 핵분열 반응이 스스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광산 주변의 지하수가 냉각작용을 해서 핵분열 반응을 적절히 제어한 덕분에 급격한 핵연쇄 반응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고 천연 원자로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다.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방사능 성분이 검출된 유골들은 누군가 만들어낸 흙으로 드러났으며 발견된 검은 조각들도 거친 표면을 가진 트리니타이트보다는 안정적인 표면을 가진 텍타이트와 유사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텍타이트란 기원이 불분명한 천연 유리를 일컫는데 일반적으로는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물체다. 뿐만 아니라 핵폭발이 있었다면
모헨조다로 유적지 전체에 폭발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유적지 일부에만 존재한다는 점도 매우 이상했다. 인도의 고대 문서 마하바라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서사시 정도의 상상 속 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1947년에 카탈후이크 지역에서 트리니타이트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고고학자인 이반 센 더슨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는 고고학자가 아닌 생물학자로 초자연적인 주제에 높은 관심을 보여 책도 저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카탈후이크에서 발견했다는 트리니타이트의 사진은 찾아볼 수 없고 그의 업적에도 그러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 또한 트리니타이트를 발견한 이반 센 더슨에 대한 자료는 증거도 없이 글로만 적혀 있는 문건이 극소수 존재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카탈후이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멜라르트로 그가 발견한 시기는 1958년으로 공식화되어 있다. 공식적인 내용은 이반 센 더슨이 1947년에 카탈후이크에서 트리니타이트를 발견했다는 것과 모순되고 있었다. 카탈후이크는 정식적으로 1961년부터 1965년까지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고대의 핵을 만들었던 지금은 사라진 문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고대의 신비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수수께끼는 바로 피라미드다.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피라미드 중에 기자 지역에 서 있는 유명한 세 개의 피라미드는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고 있다. 무게 약 600만 톤으로 230만 개의 돌은 석회암과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무거운 돌은 80톤에 이른다. 기자의 피라미드는 38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었다. 주류학자들은 대피라미드가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약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무려 반만 년 동안이나 큰 손상 없는 모습으로 버티고 있으며 그 내부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피라미드의 본래 모습은 울퉁불퉁하지 않고 말끔했는데 15세기에 카이로 대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이 집을 수리하려고 피라미드의 석회암을 떼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변해버렸다. 세계의 피라미드가 건립된 때는 이집트 역사 중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사왕조 때로 통일왕조가 시작된 지 불과 600년 후였다. 고대 세계에서 이 정도의 기간은 긴 시간이 아님에도 불과 6세기 만에 인류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건축물이라 불리는 대피라미드를 지은 것이다. 대피라미드는 그 존재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집트 유적들의 대부분은 상형 문자와 장식들이 요란하게 뒤덮여 있는데 피라미드는 아무런 문자나 그림도 남아있지 않았다. 엄청난 건설 규모에 비해 기록이 아무것도 없었다. 피라미드에 얽힌 가장 난해한 미스터리는 건축 방법인데 무수히 많은 거대한 돌을 어떻게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수수께끼였다. 일각에서는 피라미드를 만든 것이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UFO가 착륙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거나 에너지를 충전하던 곳일 수도 있다고 주장되기도 했다. 피라미드가 발견된 후 오랫동안 노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었지만 최근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라미드 근처에서 야영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일했던 숙련된 노동자들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다시 알려지고 있다.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방법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추측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2세기 왕조 시대에 프레스코화가 발견되면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고 주장되었는데 매크로폴리스 중 한 장면에서 172명의 인부가 돌을 당기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통나무 이용은 물론 모래에 물을 부어 쉽게 미끄러지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었다. 2017년에는 고고학자들에 의해 피라미드의 건축 방법으로 보이는 파피루스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피루스의 문자를 해독한 결과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 기자 고원을 통하는 길을 만들고 나무를 로프로 연결한 후 보트를 만들어서 거석을 피라미드 건설 현장 가까이 옮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또르네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피라미드를 건설할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방법을 가정해서 주장된 내용이다. 일부 이집트 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도르레를 사용했던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화강암으로 도르레를 제작했다. 동물성 기름으로 윤활 처리해서 도르레를 움직였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도르레는 로프에도 손상이 거의 없이 자유롭게 회전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알려지게 된다. 그 밖에도 레일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실험 결과 최대 5.1톤까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평균 돌무게가 2.5톤인 피라미드의 돌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윤활제를 사용해도 나무를 수시로 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서 현실적으로는 매우 불편하고 실용적이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금까지도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방법에 대한 이론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이 돌을 운반했던 방법을 증명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지금도 운반 방법은 미궁 속에 빠져있다. 피라미드에 얽힌 미스터리 중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건축물 안에 감추어진 공간에 대한 내용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빈 공간 중 하나는 피라미드 내부 왕의 방 윗부분에 존재하는 빈 공간이다. 학자들은 묘온 입자를 이용해서 엑스레이를 찍듯이 촬영해서 이 공간을 발견했는데, 지금까지도 방의 용도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라미드에 감춰진 공간은 하나가 더 있다. 피라미드 앞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지하 미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집트 지하 미궁에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책 제2권에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지하 미궁의 위치와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집트 제12왕조 파라오는 공동으로 자신들의 기념물을 남기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모이리스 호 조금 위쪽 이른바 악어들의 도시 옆에 미궁을 지었다. 나는 그 미궁을 직접 보았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헬라스인들의 성벽과 다른 건축물들을 다 합친다 해도 이 미궁보다는 분명 노동력과 경비가 덜 들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궁에는 지붕이 있는 안뜰이 12개 있고 문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6개는 남쪽에 일렬로 나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담장이 바깥에서 에워싼다. 미궁에는 2층 건물이 있고 모두 3,000개의 방이 있는데 그중 반은 지하의 방들이고 나머지 반은 지하의 방들 위에 있다. 이 기록은 17세기 예수의 사제이자 연구가인 아타나시우스 키르허가 그린 지아미 공대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키르허가 그린 그림이 피라미드 지하에 감추어진 미궁을 묘사한 것이라는 이론이 제기되었다. 기록에서는 지아미궁이 카이로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지하 깊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 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림이 키르허가 헤로도토스의 글을 읽고 미로를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일 뿐 실제 존재하는 미로는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 때는 2006년. 이집트 연구원들이 소문만 무성한 지하 미궁의 위치를 지목했다. 미궁의 기초잔재로 추측되는 유적지가 발견되었는데, 2008년에 레이더를 이용해 지역을 스캔한 결과 땅 속에 격자 모양의 질서 있는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상하게도 이 미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혀진 내용은 없었는데, 세상에는 이집트 정부에서 미궁에 대한 수색을 금지하면서 조사가 진행될 수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숨겨진 장소가 피라미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를 수호하는 스핑크스에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예언가로 유명한 에드거 케이시는 1930년대에 아틀란티스의 지식을 담은 기록의 전당이 1988년 스핑크스 아래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의 예언처럼 스핑크스 아래에 고대 아틀란티스의 지식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스핑크스를 조사하던 사람들에 의해 머리 부분에 입구처럼 보이는 구멍과 얼굴에서 이상한 구조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는 인류의 비밀이 담겨 있는 문서나 스핑크스와 연결된 신비한 공간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되었지만, 입구가 막혀 있거나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고대 유물 담당 장관이
스핑크스 아래에 아무것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전해진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에 존재한다는 빈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라미드의 신비한 점은 많은 거석을 운반했던 방법이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감춰진 공간뿐만 아니라 피라미드의 위치와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도 있다. 기자 피라미드의 위치가 오리온 별자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도 연관성이 있다는 이론도 있는데 이 이론에 대해서는 수많은 별자리 중에 우연히 오리온 별자리와 모습이 일치하는 것뿐이라는 반박도 있다. 그리고 피라미드는 이집트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고대 세계에서 많은 고대 문명은 피라미드를 건설했다. 형태는 다르지만 거대한 규모로 서로 비슷한 구조로 건축되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대인들이 어떤 계기로 엄청난 노동력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 중 하나다. 그 밖에도 피라미드가 지구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소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듯이 피라미드를 실험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했다. 2018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라미드 내부 공간에 전자기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다고 알려지게 되는데 러시아와 독일 공동연구팀이 피라미드의 파장이 200m에서 600m인 전파방의 입자를 조사해서 피라미드 내부의 전자기장 분포를 모형화했다. 다중극 분석을 통해 피라미드 내부 공간 세 곳에 에너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줬는데 파라오 쿠프와 그의 왕비를 위해 만들어진 두 방과 바닥에 있는 세 번째 방이 포함되었다. 최근에는 개인이 만든 작은 피라미드 안에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결과 피라미드 안에 있던 식물이 더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아주 오래전에는 피라미드 안에 묻어진 칼을 넣어두면 칼날이 날카로워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방송된 적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1930년대에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음식을 오래 보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프랑스의 철제 기구상인 앙투안 보비스에 의해서였다. 그의 주장에 따라 피라미드를 건설한 목적이 죽은 생물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피라미드가 필요했다는 이론이 생기게 된다. 때는 1973년. 두 이론가가 피라미드 안에 식물이나 면도기를 넣고 피라미드의 불가사의한 힘을 증명하는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 식물이 피라미드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에 큰 차이가 없이 성장했고 묻어진 면도날도 날카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이후에도 많은 실험이 진행되었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피라미드에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이론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도 피라미드의 신비한 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실험 결과를 알리고 있으며 피라미드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피라미드의 진정한 목적과 용도는 무엇일까? 지구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을까? 아니면 왕을 위한 거대한 무덤이었을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가득한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로 남아있다. 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비한 건축물들은 당시의 기술로 충분히 자르고 연마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고대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허구로 밝혀진 내용들이 주로 많으며 인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과 현대에 개발한 기술을 고대인들이 먼저 개발했었다는 이론에는 잘 못 알려진 정보가 많았다.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풀리지 않았던 고대의 수수께끼가 조금씩 해결되고는 있지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 도시들과 고대인들이 거석을 운반했던 방법 그리고 고대 유적지의 목적과 용도는 지금도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인류 반복설 이전에 인류가 어떻게 가장 처음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도 앞으로 밝혀내야 할 중요한 수수께끼다. 연구 결과 약 20만 년 전에 수수께끼의 호모사피엔스 여성이
네안데르탈인과 짝을 이루어서 현대인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인간 혈통의 여성이 갑자기 어디서 출현한 것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처럼 아직 인간이 밝혀내야 할 과거의 수수께끼는 매우 많고 다양하다. 과연 우리는 언제쯤 과거의 모든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